아니요. 살쪄서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어르신들 다 무릎 아파야죠. 근데 왜 내 친구들은 무릎이 안 아플까? 왜 내 친구들은 몸이 안 아플까? 왜 건강할까?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입으로 들어오는 게 모든 게 음식이라 생각하시잖아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구분은 딱 제가 하나로 정해드릴게요. 어? 이거 바나나다. 어? 이거 사과다. 어? 이거 돼지고기다. 어? 이거 닭고기다. 음식이에요. 근데 어떤 봉지를 사가지고 뒤를 봐야 돼요. 어? 이게 뭐지?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은요, 여름에 실온에 놔뒀을 때 하루나 이틀 지나면 썩어야 돼요. 그게 음식인데 실온에 놔뒀는데 일주일, 이주째 변화가 없다. 그건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쓰일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입에 있는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심장이 멈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정확히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발생을 해요. 하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는 산소를 쓰고 남은 찌꺼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 그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에너지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빨리 노화되고요. 빨리 몸이 망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먹으면 살이 찔 거라 생각하시죠? 절대 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찌는 건 과자, 떡, 빵, 음료수, 특히 음료수. 여러분들이 먹는 음료수는 내 몸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내 몸에 당뇨를 유발하고 내 몸이 살찌게 하고 내 몸에 무릎이 아프게 하고 내 몸에 근육통을 만들고 모든 거예요. 제가 저 오늘 좀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5년 전에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근데 이유는 무거운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가끔 허리가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허리가 아파도 절대 약을 먹진 않아요. 그냥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해서 이겨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데 약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히포테라쿠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치유.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다면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지금 당뇨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다 그러면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왜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췌장암으로 63세에 온몸에 전이가 돼서 나중에 장이 탈장돼가서 기어다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1m80에 몸이 되게 건장하셨는데 나같이 젊어서 운동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먹어도 돼 그러더니 퇴직하시고 3년 만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우울증이 오셔서 어머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17층 형네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는 당뇨가 오셨고 왜 암으로 연결됐을까? 왜 어머니는 우울증이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게 문제는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는 먹는 거였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한 거는 사람은 먹는 게 전부예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대장금에 장금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엔 잠으로 치료하고 마지막에 약으로 치료해요.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게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이 먹는 게 내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요즘에 미세먼지, 뭐 황사 엄청 많죠. 저희는 피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몸에는 면역력을 가진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모든 병에 걸려요. 면역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면역? 예전에 질병이 돌았을 때 그 병을 이겨냈다고 해서 면역이에요. 똑같이 급식을 하는데 음식을 먹어도 어떤 아이들은 배탈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어떤 아이는 멀쩡해요. 그게 면역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5,000개씩 만들어진대요. 5,000개. 5,000개. 그러면 암세포 5,000개 정도가 참깨 하나 정도의 사이즈래요. 누구나 암은 생겨요. 근데 내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자라질 못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커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감기, 메르스, 어떤 에볼라 질병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이 뭐예요? 암이다. 이렇게 보니까 다 암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강의에서 한 가지만 꼭 배워가라고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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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빨리 죽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은 20일에서 30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뵈니까 좀 더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한 70일 정도는 사실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게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퇴행성 관절염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젊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들으세요. 우리 몸에 마디마디에는 관절낭이라는 물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우리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건 물주머니가 터진 거예요. 근데 수분 부족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심장도 제대로 못 뛰고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폐도 움직일 수 없고요. 장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물을 안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에서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 있는 물을 갖다 써야겠죠? 어디서? 무릎, 허리, 어깨 이런 데 있는 물을 끄집어다 써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디스크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물을 안 마셔요. 여러분 음료수가 물이라 생각하면 오해예요. 커피가 물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나 두유가 물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물이 아니에요. 물은 뭐다? 물이다. 근데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MBN에서 좋은 물을 주셨어요. 생두죠. 이 생두에 보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요. pH 7.3에서 7.4의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우리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 몸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성화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먹는 가공품, 그 다음에 여기에 떠 있는 공기에 오염되어 있는 독소, 여러분들 여자분들 손가락 예쁘라고 만드는 매니큐어에 들어있는 푸탈레이트, 그리고 여러분들 의자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을 때 플라스틱에 있는 푸탈레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오늘 MBN 건강미 박람회 가서 옷을 빨아입었을 때 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 좋아지라고 몸에 바르는 보습제, 우리 어머니 메이크업 잘 됐네, 메이크업 잘 되라고 바르는 화장품,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예요. 근데 왜 죽지 않고 살고 있을까? 우리 몸엔 면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독소야. 근데
이거를 몸에 싸두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병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돼. 뭐로? 물로. 보세요. 샤워하는데 12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쓴대요. 머리 감는데 4리터에서 5리터의 물을 쓴대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2만 5천 킬로? 거리가 제한이 안 되죠?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리는 혈관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에 혈액에 낀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하루에 물 500ml도 안 먹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독소가 쌓이겠죠. 백날 SK2를 발라보세요.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안 되죠. 왜? 내 몸에 쌓인 독소가 뷔페에서 밖으로 나올 거니까. 뷔페에서 밖으로 나오면 피부 염증도 생기고 피부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유 없이 내 얼굴에 꼬드락지가 나거나 내 피부에 뭐가 올라왔을 때 아, 내가 과연 물을 많이 마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은 얼만큼 먹으면 좋을까요? 뭐 다양한 통계가 있는데 저는 애매하면 딱 정해주니까 체중 25kg당 1리터. 그러면 저는 이게 500ml니까 100kg 나가니까 8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아,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죄송하지만 늙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시상하부의 세포도 줄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노화가 돼서 물을 안 마셔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화장품 광고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얼굴을 만지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심하거나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오늘부터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뭐 하자? 25kg당 1리터 물을 마시자. 근데 중요한 게 정수기 물이요 깨끗하긴 한데 역삼투압식으로 걸러내면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이 물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이 신층해양수하고 생수니까 왜 음료수 사먹는 건 안 아깝게 생각하시고 물 사먹는 건 더럽게 아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더럽게. 진짜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먹는 음료수 있죠? 음료수 이렇게 뒤에 보면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정제수. 정제수라는 건 아무것도 물의 의미가 없는 그냥 정제수. 왜 음료수 회사에서 정제수를 사용할까요? 정제수는 아무 게 없기 때문에 향을 넣으면 더 향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길어져요. 살아있는 물에다 뭐를 넣으면 빨리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료수는 무슨 물? 죽어있는 물. 죽어있는 물을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된다? 산성화. 산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암세포가 커진다? 빨리 늙는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 소중하니까 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은 제가 말했듯이 자연에서 난 거 먹으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와서 두 바퀴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저런 게 정말 음식.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질소가 가득 들어있는 포장지, 플라스틱 포장지에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뒤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은 꼭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몇 살로 보여요, 어머니? 저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50대? 너무하셨다. 너무하셨다. 아, 30대. 인생을 아시네. 30대. 네, 저는 올해 49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50이 돼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아, 정말? 어머니, 뭐 신내리셨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챕터잖아요. 이제 물 마시는 거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살 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티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티졸?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코티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신랑이 살아 있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신랑이 빨리 죽으면 나도 빨리 죽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중요해요. 근데 신랑이 진상이라 오래오래 힘들게 하면 내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건데, 만성 스트레스는 내 몸에 모든 걸 다 망가뜨려요. 이게 코티졸이 호르몬인데, 코티졸은요, 생존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예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동굴에서 사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주일을 굶었어. 배가 고파 몸에 힘이 없어. 근데 동굴을 딱 나갔는데 토끼가 날 잡아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토끼 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간에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코티졸이에요. 그래서 코티졸은 내 몸을 살아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피 호르몬이라는데, 반대로 일주일 동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고 동굴을 딱 나왔는데 호랑이가 넌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졸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사냥할 때 말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네? 근데 요즘에는, 아, 회사 갔는데 진상 부장이 옆에서 보고서를 뜨면서 계속 업무 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스스로 쌓이게 하고 스스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겠다. 터키 속담이에요. 아, 오늘 미세먼지래 걱정이네. 아, 오늘 비 오네 걱정이네. 참 걱정도 많다. 내가 할 거 없잖아. 내가 미세먼지 만들었나? 내가 혼자 만들었나? 내가 이 인간을 죽으러 한다고 이 인간이 죽나? 오래 살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덜 쌓여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 제가 운동 동작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임세찬 트레이너를 특별히 모시고 왔는데, 허리 아프면 어떡해요? 내가 이거 아프게 했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픈데, 에휴, 49년 동안 운동 그렇게 막 어디서 만드냐? 여러분, 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주는 주 온 재료가 뭐냐? 트리토판. 트리토판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 고기. 라면에 안 들었어요? 빵에 안 들었어요? 과자에 안 들었어요? 음료수에 안 들었어요? 고기에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좋은 걸 먹어줘야지 트리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셨을까? 제가 15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밥을 안 먹어요. 우울하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프면 귀찮으니까 빵, 과자, 라면을 먹어요. 뭐가 부족하죠? 트리토판. 트리토판이 부족하니까 세로토닌이 안 맞으니까 더 우울해져요. 그러더니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왔어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새벽에 엄마 방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뜬 눈으로 세우니까 3시간 후에 온몸에 흙을 묻히고 왔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미 우울증 말기였어요. 왜? 잠을 못 자면 내 정신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뭐하다? 건강하다. 아셨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임세찬 트레이너가 나와야 된다. 와! 마이크 소리.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들으시는 동안 저랑 약속 하나 했었죠. 배 힘주고 있기. 잠깐 빼셨던 분들은 다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연령을 생각해서 제가 사실 좀 웃으면서 이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뜨리는 게 제 특기인데, 오늘은 좀 강도를 낮춰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맞는 건강 운동을 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배 힘주기, 그것은 즉 복강의 내약, 배에 힘준다는 것은 배 안쪽에 있는 압력을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꼭 익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행동은, 모든 동작은 코어로 통한다. 뭐로 통한다고요? 코어로 통한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가만히 서서 코어에 힘을 주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운동을 좀 할 건데 자리에 잠시 짐 내려놓으시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일어나 보시고. 자, 안 일어나시는 분들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가만히 서서 코어에 힘주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전체 자신의 골반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골반 위쪽에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죠? 그 뼈 안쪽으로 우리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살이 있는데 안쪽에 쭉 꼬집듯이 잡아보신 다음에 저랑 똑같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방향으로, 여러분 중심 기준으로 이 벽 쪽에다가 소리를 던진다는 생각으로 저처럼 자 해보겠습니다. 던져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움찔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배, 공기를 다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꿇어 마시고 자, 그 배의 압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좋아요. 그때 배가 움찔움찔 거리잖아요. 그게 내부에 압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아!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배에 준 압력을 5초 동안 유지해 보실 거예요. 배 힘 빼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시작! 5, 4, 3, 2, 1. 오케이, 릴렉스 좋습니다. 자, 아! 하신 다음에 입을 안 그러셔도 돼요. 아직은 입 담으셔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10초. 몇 초?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아! 한 다음에 10초. 시작! 10, 9, 빼지 마세요. 8, 7, 6, 5, 4, 3, 2, 1. 릴렉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참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배에 힘을 너무 줬다고 호흡을 참아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20초 할 거예요. 20초. 20초 하는데 호흡 20초 동안 참고 있으면은 쓰러지셔도 전 잘 몰라요. 아시겠죠? 호흡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배변 활동할 때 호흡 안 참잖아. 힘주면서 호흡 다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20초 갑니다. 아! 한 다음에 20초 버티는 거예요. 시작! 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릴렉스 좋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복압, 즉 배에 힘주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약국 가서나 병원에서 복대 따로 찰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죠? 복대 딱 안 차도 배 힘만 딱 주고 있으면은 허리 안정감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난이도를 아주 조금씩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놀드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벅지와 힙, 근육이 발달하는 것을 나이 불문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엉덩이, 즉 힙에 힘을 주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본인의 힙에 살포시 사랑스럽게 손을 얹어봅니다. 오케이, 너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잡으면 좀 이상하니까 위에서 살짝 손 얹어보시고 모두 다 하실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자, 배에 힘을 줬던 것처럼 힙에 힘을 살짝 줘서 움찔 해볼 거예요. 자, 힙에 힘! 미동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한 번 더 힘 줘보겠습니다. 자, 힙! 오케이, 좋아요. 릴렉스. 자, 힙에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익혀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리를 약간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오케이, 다리 내각을 약간 15도 정도 벌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차렷해보세요. 차렷. 해보시고 제가 구령을 넣게 되면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시는 겁니다. 연중 샷! 이 정도 넓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넓이에서 다리 내각을 좀 더 벌려보시고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허벅지 있죠?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시면 돼.
지금 허벅지가 약간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배에 힘을 주시면서 반전에 힘을 주시면서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약간 돌리시게 되면 자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옆에서 봤을 때 쭉 힙에 힘을 딱 주게 되면서 배의 힘과 힙의 힘이 딱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힘을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 다리, 허벅뼈를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릴렉스. 다시 릴렉스. 오케이. 힙에 힘을 주겠습니다. 손 얹어놓고 시작. 쭉.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딱 들고 나서 딱 힙을 딱딱 만져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서서히 다리에 힘을 풀어보세요. 서서히. 어? 몰랑몰랑해지네? 몰랑몰랑해지네? 다시 한번 힘주겠습니다. 자, 힙! 쭉! 접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릴렉스. 몰랑몰랑몰랑몰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운동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많은 동작을 쌓기 전에 앞서서 모든 행동은 코어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서서도 코어에 힘만 주고 있어도 상당히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부의 힘주기, 배의 힘주기, 70% 정도 주기, 그리고 힙 조이기를 같이 동시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10초가 버텨볼 거예요. 호흡 참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집중만 하시게 되면. 아시겠죠? 자, 코로 호흡을 마시고 입으로 뱉어보겠습니다. 후. 다시 코로 마시고 뱉어보겠습니다. 후. 자, 이런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10초 동안 배에 70% 정도 힘을 주시고 힙을 조여주면서 버티겠습니다. 아라는 구령과 함께 멈추시는 거예요. 딱 힘주시는 거예요. 호흡은 계속하시고. 자, 시작. 아! 오케이. 10, 9, 힙 조여줘. 8, 7, 6, 힘, 힘. 4, 힘. 3, 2, 1. 오케이. 좋습니다. 푸시고. 이거 쉽지 않으시죠?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부정한 자세에서 바른 자세로 피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 자세만으로도 사실 몸에 안 쓰던 근육이 쓰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0초입니다. 20초. 힙에 힘주고, 배에 힘주고, 호흡 깊게 마시고 뱉고. 아시겠죠? 자,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아라는 구령과 함께 자 힙에 다소 올려보겠습니다. 힙 조이는지 내가 자 아라는 구령과 함께 20초 진행합니다. 시작! 어! 20 19 18 어? 호흡 참지 마세요.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릴렉스. 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대망의 가장 중요한 운동. 자, 한번 같이 복장해볼까요?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라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어떤 동작이냐? 그냥 말 그대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자, 근데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배에 힘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느냐? 모든 동작을 할 때는 모든 동작은 뭐로 통한다? 코어로 통한다. 배에 힘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일단은 의자에 다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는데 이번에는 원칙이 하나 있어. 안쪽 깊게 앉는 게 아니라 완전 끝쪽까지 힙을 완전히 달락말락하게 앉아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발목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다리 넓이도 약간 가볍게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각도 다리 내각도 아까 우리가 벌렸던 것처럼 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쉽지 않습니다. 모든 동작을 취하실 때 배에 힘을 먼저 주시고 동작을 취하시는 건데 원칙 하나 자 앞으로 나란히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고 일어나실 때 잘못된 예, 일어날 때 아이고 숙이면서 배 힘 빼면서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바른 자세는 앞으로 숙이지 않고 배 힘과 허벅지 힘을 딱 주면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 자, 10번 먼저 준비되셨나요? 자, 화이팅입니다. 배 힘 주고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운. 근데 다운할 때에도 살짝, 오케이. 살짝 내
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총 10번만 하고 오늘 운동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웃는 표정으로 얼굴 너무 찌푸리지 마시고 끝까지 웃으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배 힘주고. 자, 업! 일어납니다.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천천히 다운, 천천히 갑니다. 다운, 다운, 다운. 살포시, 살포시. 좋아요. 자, 그대로 바로 업! 쭉 일어납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운. 자, 둘. 오케이. 자, 셋. 쭉. 오케이, 좋아요. 자, 다운. 오케이. 이미 이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 계신 분들. 안 돼요. 앉았을 때부터 이러지 마시고,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딱, 그렇지. 딱, 가슴 펴고. 자, 올라갑니다. 넷. 쭉.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다운. 자, 그럼 다시 한 번. 다섯. 쭉. 오케이, 좋습니다. 천천히 다운. 나머지 다섯 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힙 조이기 했죠, 힙 조이기. 일어났을 때 힙을 꽉 조여주는 것도 하는 거야. 자, 앉아있을 때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그렇지, 그렇지. 완전 똑바로 앉아있어. 이 상태에서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실 때 힙을 꽉 조여주시는데 절대 빨리 올라오거나 빨리 내려가지 않게 다섯 개만 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쭉 힙 조이세요. 꽉꽉꽉꽉꽉. 오케이, 다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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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자, 둘, 쭉, 꽉 조이고, 꽉, 꽉, 꽉. 자, 다운, 천천히. 자, 셋, 쭉, 꽉 조이고,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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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다운, 배 힘 더 주세요. 내려가면서. 자, 넷, 쭉, 꽉. 자, 다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올라와서 10초 딱 버텨볼게요. 시작. 다섯. 쭉. 10. 9. 8. 7. 6. 5. 4. 3. 꽉 주세요. 2. 1. 오케이. 릴렉스. 좋습니다. 자, 어깨에 손 얹고 팔 한번 쭉 아까처럼 좀 돌려보고 반대로도 돌려보고. 자, 많은 동작이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동작은 코어로 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 바로 하체 운동, 힙 운동, 가만히 서서도 할 수 있고 의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이 운동들 반복하시다 보면은 건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있으세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이쪽 사세요. 이쪽 와요. 저 이제 저희가 건강미 박람회 10일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돌아가셔서 10일에 가자고 많이 모시고 오세요. 왜냐면 지금 어르신들 하는 거 뵀는데 본인들 나이보다 30년 빼도 될 정도로 건강하시고 역시 건강미 박람회 오신 분들이라 남다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전도는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뭐 잘 마셔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잠 잘 자자, 운동 하자. 아셨죠? 자,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만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